옛날 옛적 요정들과 동물이 모여 사는 따뜻한 크로아티아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모두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하나씩 있었답니다. 큰일이다! 늦잠을 자서 요정 학교에 늦겠어! 어? 앞으로 1등 되는 시각이잖아! 어쩔 수 없지! 슈퍼파워 했다! 학교까지 10초밖에 안 걸렸어! 역시 내 딸이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매워! 이렇게 모두에게 특별한 능력이 하나씩 있답니다. 리아는 입에서 불이 나오고 댕댕이는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아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넌 안 되겠다. 내 능력으로 좀 더 괴롭혀줘야지. 가짜라 물개미. 나 살려줘. 그 정도로는 어림없지? 야, 내가 변신시켜줄게. 윙가로드롬의 미오사. 이제 원리대로 돌아와라. 얍. 이제 그만해 얘들아. 그러면 나도 능력 방어해보던가. 능력은 수염만 자는 능력이라 아무것도 못하쥬. 나도 이런 수염 따위. 나도 이제 수염 없거든. 도대체 그런 능력은 왜 있는 거야? 쓸모도 없고 말이야. 수염만 자란대요. 그러니까 진짜 리아.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엄마. 엄마, 나는 왜 이런 능력인 거야? 도대체 왜? 얘야, 세상에 쓸모없는 능력이란 건 없단다. 다만 아직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에이, 다른 애들은 엄청 빠른 스피드에 강한 힘, 막 불도 뿜고 물도 뿜고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쓸모없는 수염을 잘라도 계속 수염이 나는 능력인 거냐고. 거기다가 엄마는 상대방이 가지고 싶은 선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인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아가, 우리 아가 능력이 얼마나 멋진 능력인데. 자, 엄마가 여기 선물을 줄게. 곰돌이 인형이야. 이 곰 인형은 귀엽기라도 하지. 나는 귀엽지도 못하고 능력도 쓸모없고 난 실패적이야! 아가! 추워.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집을 똑바르게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주위를 피할 곳이 없나. 잠깐 눈보라만 피하고 가자. 추워.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걸까? 다른 애들처럼 불도 쏘고 물도 쏘고 엄청 빠른 스피드나 강한 힘 같은 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누구세요? 큰일이다. 산짐승. 사슴?
뽀뽀야, 사슴이었잖아. 아, 다행이다. 너도 혼자인 거야? 그렇구나. 나도 혼자인데 우리 같이 있을까? 좋다고? 나도 좋아.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네. 여기 동굴이라 너무 추운 것 같아. 이러다간 추워서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곳 머물 곳을 찾아보자. 나가자. 빨리 와. 추워. 하슴마, 너 코가? 얼마나 추우면 코가 빨개졌을까? 빨리 집을 찾아보자. 이제 집이 있다. 다행이다. 하루만 묵었다 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사슴아. 저기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하루만 묵었다 가도 될까요? 저기요.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집인 것 같은데 어디 들어갈 곳 없나? 창문도 다 닫혀 있고 들어갈 곳은 저기 굴뚝뿐인 것 같은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사슴아,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높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사슴아! 아뜨거. 엉덩이야. 그래도 잠깐 머물 곳을 찾아서 다행이야. 사슴아, 괜찮아? 잠깐만. 빈집이 아니었잖아. 꼬마야, 난 도둑이 아니야. 그럼 누구세요? 그러니까 난 말이야. 그래. 오늘이 12월 25일. 그래. 12월 25일에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라기에는 어려 보이는데. 그래. 봐봐. 나 이렇게 수염도 있어, 수염. 자. 저 수염 아니야? 그냥 수염 붙이고 온 것 같은데. 너무 어려봐서 할아버지 아닌 것 같아. 자, 잘 봐. 이렇게 하면은 짜자잔. 자, 수염이 없어졌다가 짠. 자, 수염이 생기잖아. 어른은 이렇게 수염을 밀어도 바로 난단다. 그리고 선물은 짠, 곰돌이 인형이란다. 우와, 곰인형이다, 곰인형. 그래, 다행이구나. 곰인형이 그렇게 좋니? 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수염 만져봐도 괜찮아요? 아, 그럼 마음껏 만져보렴. 네, 그럼? 네. 우와, 푹신푹신해. 마치 구름을 만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역시 엄마의 말대로 세상에 쓸모없는 능력은 없구나.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 너무 기뻐. 혹시 괜찮다면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러 나랑 같이 가주지 않을래? 어때? 너도 좋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뿌리러 가자. 맞아요. 그 아이의 이름은 산타클로스였답니다.
산타는 이후에도 코빨간 순록과 어머니가 만든 선물을 썰매에 담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담긴 선물을 나눠주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